이쪽으로 앉으세요. 그렇잖아도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. 어머니. 너 내가 그랬지. 다른 건 몰라도 네 아픈 동생으로 우리 지석이 부담 주지 말라고. 너 그때 뭐라 그랬어? 나한테 그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뒤에선 지석이 부추겨서 신장이식 검사를 받게 해? 그런 적 없습니다, 어머니. 오해세요.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? 엄마! 이거 뭐야? 엄마, 설마 이 사람 때렸어요? 그래, 때렸다! 어쩔래? 엄마! 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아들 몸에 네가 뭔 짓을 하려고 한 거야? 내 아들 기어이 수술대 위에 올려야 속 시원했어? 그만 못하세요! 내가 어떻게 그만해! 너 이럴까 봐 이 결혼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. 너 우리 지석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죽음하고 싸워서 누워있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지 알기나 해? 헌데 네가 뭔데 내 아들 몸에 칼을 대게 해? 제발요. 고야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. 제가 그러고 싶어서 저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요. 누구 마음대로? 그러는 엄마야말로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 때립니까? 그럼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한장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? 너 내 아들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신장까지 뺏어가려고 했어? 그만 좀 하시라고요. 저 수술 못합니다. 부적합 판정 받았다고요.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창피하게 하시라고요. 그럼 적합 판정 나왔으면 수술하려고 했다는 소리네? 네, 왜요? 그럼 안 됩니까? 이 나쁜 자식. 설명하겠습니다. 근데 그 전에 먼저 사과하세요. 뭐? 이 사람한테 사과하시라고. 야, 이 나쁜 놈아.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? 네,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이 사람 때린 거 사과하시라고요. 아니, 싫어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